장 대표 어릴 때 섬에 있는 시설에서 살았다 하지 않았어? 융천섬 말이야. 네. 왜요, 여사님? 그냥 고생이 많았겠어. 견딜만 했어요. 쓰레기 더미에서도 살아났는데. 뒤쪽으로 내려가면 마을이 있어. 거기서 얼음 만나면 어디로든 데려다 달라고 해. 경찰은 안 돼. 네가 왔던 보호소도 안 되고. 네가 누군지 숨기고 살아야 될 거다. 알아들었니? 이제부터 진짜 네 운의 명줄 달렸다. 제가 장서진이에요, 여사님. 여사님이 20살 나으셔서 호적 이름인 장서진을 버리고 살아남았어요. 그때 그 아이를 도운 건 위창수 도련님에 대한 보답이었어. 젊은 도련님답지 않게 따뜻한 분이셨거든. 대우가에 들어온 것도 그분 덕이고. 지금 내가 모시는 분은 예남 아가씨와 회장님이야. 위창수 도련님 사생아인 정 대표나 누구 아들일지 모르는 위정혁 도련님이 아니라 회장님께는 함구할 테니 조용히 떠나, 정 대표. 제가 장소진이라 회장님께 보고해 주세요, 여사님. 어쩌려고? 아무것도 묻지 말고요. 위창수 도련님의 딸로서가 아니라 대우가에 들어와 여사님과 싸운 정으로 부탁드릴게요. 앞으로 이런 부탁 다시는 없을 거예요.